네비오님은 훌륭한 사람이니까 업데이트해서 팔겠습니다. 그냥 팔지 않습니다. 그냥 업데이트하라고 팔면은 그냥 그걸 개돼지라고 하면 되겠어. 그런 소비자는 모를 수 있지만 소비자가 더 잘하는 경우도 있지. 근데 이제 기술자가 그딴 걸 모르고 장사를 한다? 그럼 빡대가리지. 빡대가리라고 하는 거야. 자, 업데이트 시작합니다. 이거 뭐 업데이트 다운받는 것도 한 10초. 10초 걸리고 로그인하고 해서 10초 걸리고 이것도 뭐 1분 걸리는데 뭐 이걸 귀찮다면은 밥 숟가락 놓고 저 세상으로 가야지. 아, 이게 좀 단점이 뭐냐면 이게 여기에 고무 캡이 전면에 있다는 거. 와,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지? 쓰다 보면 이게 고무 캡이 빠지거나 끈적거려서 녹아버리거나 이게 빠진 게 빠지거든 이게. 도로 채워놓기도 그래. 잊어먹으면 끝나는 거지. 검은색인데 흰색도 아니고 되게 허접해 보이죠. 이게 단점이야 이 부분이. 와, 진짜 차라리 이거를 고무 캡을 없앴으면 어땠을까. 차라리 피스크적 보이게 그냥. 굳이 고무캡 아니고 그냥 일체형으로 했으면 어땠을까 싶네. 되게 아쉽습니다. 되게 아쉽습니다. 디자인은 뭐 역시 제네시스를 연상시키는 뭐 그런 디자인이고. 그러니까 블랙박스계의 벤스가 이거 이렇게 아이나비로 보면 돼. 페라리라고 봐야지. 블랙박스계의 페라리. 파인드라이브는 블랙박스계의 BMW. 아무래도 아이나비보단 밀려. 아무리 설쳐도 아이나비의 이 디자인 감성 넣기 때문에 되게 고급지죠 이게. 근데 파인드라이브는 점점 디자인이 고급지지가 않아. 그냥 스펙은 높여놓고 디자인은 그냥 계속 구리게 만들어놓더라고. 좀 아쉬워 그게. 역대급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옛날에 그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파인드라이브에서 약발고 만든 게 뭐냐면 GXL 1000알파. 완전히 약발고 만든 거지. 완전히 예를 들어서 약발고 만들었다고 하는 거지.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절대로 뭐 만지지 마. 그냥 냅두면 돼 그냥 이렇게. 이게 있을 거라마 뭐 블랙박스 뭐 휴즈 연결하는 법 나와 있을 거라마. 이게 녹화 기능 뭐 이런 거에 울트라 HDR 자동도 있네. 안 만지는 게 좋아. 이게 아마 보조 배터리 낄 때 뭐 세팅 해줘야 될 걸. 그냥 이 노멀 상태가 제일 나. 뭐 만지면 안 돼. 여기 있네. 안전운행 이거 사용 안 함으로 돼 있네. 사용함. 이게 아마 시끄러워서 그럴까. 시끄러워서. 초기화 앞차 사용함 이탈 경보 보통. 그래서 이제 녹화 기능 주차 오버 시스템 단말 한글 한국어 영어 차량 에이다스 앞차 출발 뭐 사용함. 이게 뭐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메모리 관리. 여기 있네 메모리 관리. 포맷 확인. 메모리 카드 포맷을 진행합니다. 메모리 카드 포맷이 완료되었습니다. 거치대가 바뀌었어요. 블랙으로 화이트해서. 앞으로 나오는 모델은 아마 블랙으로 다 바뀌어 있지 않을까. 뭐 가게 감시용으로 한번 써보겠다. 네비 형님이. 예. 이상 네비 형님이고요. 예. 진짜 씨 진짜 외계인 납치에다가 만든 QXD 7000 여러분께 초경 추천하고. 이 고무 캡이 영 마음에 안 들어. 진짜 고무 캡 진짜 못같이 만들어 놨지. 응? 고무 캡 이걸 없앴으면 어땠을까. 뭐야 이거 스크린 세이버도 있어? 아 짜증나. 뭐 이런 거 막 아 이 메뉴를 진입하기가 되게 직관적이 아닌 것 같아. 되게 불편해. 너무 간지나게 만들어갖고 이거 무슨 뭐지 잡스가 만든 것처럼 막 만지 아이폰스러워. 녹화 기능 설정 주행감도 주차 모드에서 또 설정이 가능합니다. 설정
저전력 타임레스 사용 안함. 주차 모드 사용 안함. 주차 모드 모션 인식. 왜 사용 안함이 체크되어 있지? 주차 모드 사용 안함. 주차 모드 모션 인식 저전력. 보조 배터리 사용함 안함이 나오네. 이게 이 부분이 중요하다. 예, 보조 배터리 사용함 안함. 이거 세팅을 꼭 해줘야 돼. 그러니까 이걸 다 해놓고도 이게 멍청하게 이렇게 막 하면 안 되니까. 시계 화면 사용함 뭐 이렇게 화면 꺼짐. 화면 꺼짐 사용 안함 하면은 기계가 빨리 망가진다. LCD 화면 제일 좋은 거 초기화 시키면 좋은데 초기화가 있나? 안전운행 기능 되게 복잡해요. 그냥 뭐 아이폰 처음에 또는 스마트폰 처음에 샀을 때 딱 그 수준이네. 첫 세팅 이것저것 하잖아. 막 뭣도 모르고 막 이것저것 쥐쭈무르는데 딱 그 상황이네. 폼에다 한번 해주고. 깨끗하죠? 얘 살 때나 여기다 보호필름 하나 붙여줘야 될 거야. 아마 보호필름 정도는 하나씩.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거는 여기서 시스템 들어가서 여기서 올라가면서 녹화기능 요거 보조 배터리 사용 아니야. 요 부분을 꼭 알고 있길 바랍니다. 여러분 사랑합니다. 8분짜리 영상 마무리 짓고 뭐 디자인은 거의 뭐 외계인 납치에다가 만들었네. 야 이거 무슨 진짜 블랙박스계의 삼성이지. 아이나비가 파인드라이브가 못 따라와. 아이나비를 따라올 거야 이제 열심히 하면은. 그래서 파인드라이브도 블랙박스 보조 배터리에 힘을 쓰자. 아니 그죠 디자인에 힘을 쓰자.